자, 생선 확인. 블랙피쉬. 또 풀을, 풀 낀 것도 보여드려야 되니까. 뿌리 쪽에다가, 아까도 항상 말했지만, 뿌리 쪽에다가 한번, 잘 안 들어가죠. 다시 뿌리 쪽에다가 한번 끼고, 돌리고, 끼고, 다시 돌리고 해서 세 번 정도. 오케이? 그리고 풀의 조직이 조금, 이거는 조금 약하니까, 풀도 강한 억센 게 있고 안 억센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억센 것들은 한 두 번만 껴도 충. 것들은 약한가 싶은 것들은 세 번에서 네 번 정도. 오케이. 사냥을 시작하겠습니다. 봉돌이 아까 전보다 확실히 작으니까 줄을 충분히 열 줄을 줄게요. 그래야지 제 가라앉으니까. 대신 또 원줄이 너울성 파도에 쓸려갖고 여기 뭐야 이렇게 딸려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배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들기도 해야 되고 낮추기도 해야 되고 줄도 풀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원줄 관리 잘 하셔야 돼요. 자, 들어가죠? 좀 더. 어우, 파도. 지금은 이제 미끼를 따먹는 시간이고, 더 따먹다 보면은 점점점 이제, 더 이제 입 안쪽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걸릴 때가 있을 거예요. 지금은 깔짝깔짝 먹는, 그런 상황이니까 줄을 더 주고 더 먹으라고. 어허, 좀 위험한 상황. 쟤네들은 위험 감지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내가 볼 때는 그냥 막 하네. 아니고 줄을 더 주고. 자, 입질 오죠. 지그시 다시 입질 살짝.
소리로 지금 소리가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두 번씩 톡톡 칩니다. 근데 저게 톡톡이 아니고 쭉쭉 당길 때가 있거든요. 지금은 이제 톡톡 치는 거고. 이때 캐스팅 오케이. 이때 챔질 쭉 가져갈 때 들어서 띄워야 돼. 여기 돌이 있으니까 돌 위에로 와야 되거든요. 돌 아래 박히면은 잘 안 빠져요. 그러니까 점점, 아까는 만조 때였는데 지금은 만조가 아니잖아요. 점점 그 뭐냐 물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 돌에 박을 확률이 높아요. 그러니까 확실히 띄우고. 오케이, 떴어. 그런 상태에서는 힘을 좀 빼야 됩니다. 여기서는 파도가 밀어주면. 오케이, 올라와. 나가지 말고. 그렇지, 쭉 밀어주면은 쭉 당겨서, 쭉 당겨서. 어허, 또 쳐박네 여기에. 야, 이런 꼴차기로 쳐박습니다. 그러니까 충분히 나와서 못 쳐박게. 그렇지. 야, 바늘 진짜 기가 막히게 입 언저리에 딱 걸렸어. 자, 생선 확인. 돈 정말 필요해요.